반갑습니다. 꼬치꼬치 하꼬치 하꼬치입니다. 자, 오늘은 플랫서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초보자들이 정말 쉽게 넣을 수 있는 플랫서브고요, 이번 영상은 중상급자들을 위한, 상급자용이죠 사실, 상급자들을 위한 플랫서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 조금 봤던 분들은 조금 많이 도움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원리가 좀 달라요. 자, 쉽게 배우는 이 초보자들 서브에서는 백스윙이 이렇게 편하게 원을 그리면서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가장 큰 차이면 그립이에요. 그립. 그립을 이스턴, 포핸드 그립에 가깝게 이스턴, 포핸드 그립을 잡고 우리는 이걸 연습했었죠. 이렇게. 네. 일단은 우리가 게임도 빨리 하고 싶은데 서브를 정석으로 배우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턴을 잡고 쉽게 넘겨서 일단 만들고 게임을 즐기다가 좀 더 오르면 스핀 서브 슬라이스를 하고 마지막에 플랫 서브를 가르치는 게 하코치의 요령인데요. 이번에는 최상 단계, 서브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플랫 서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상급자 컨텐츠, 네, 선수들이 넣는 플랫 서브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플랫 서브는 개인적으로 하코치는 동호인분들한테는 사실 이 서브를 추천하진 않아요. 정말 운동신경이 뛰어난 분들은 추천하고요. 키가 185는 최소 이상 넘어야 이걸 좀 연습할 때 조금 더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나. 180 좀 키가 밑으로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짜 이 키가 서브에서는 너무 많이 영향을, 몇 센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조금 개인적으로 이거를 한다기보다는 스핀 서브나 슬라이스를 배우는 걸 추천하고요. 그걸 배웠다면 스핀 서브나 슬라이스를 컨트롤하는 방법, 네, 뭐 중앙에 보인다든지 끝에 양각을 노리는, 코스를 노리는 서브, 네, 그런 쪽으로 연습을 더 하시는 게 게임에 대한 승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 서브를 좀 했다 하더라도 이제 워낙 또 동호인분들이 세게 넣으시니까 치고 나면 이 팔에 힘이 떨어져. 핫코치도 사실 그래요, 요즘 안 해갖고. 그래서 서브를 세게 잘 넣었는데 리턴이 잘 오면 이거를 다시 돌릴 힘이 없어요, 나중에 되면 체력이. 그래서 플랫 서브를 정말 세게 넣는 것도 사실 추천하지 않고 그냥 60에서 70%의 힘으로, 네, 조금 팔의 힘은 그 정도로 해서 몸을 좀 더 많이 써서 속도를 올리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립은 컨티넨탈 그립, 발리 할 때 그립을 잡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프로네이션, 네, 내전이죠. 자, 여기서 올렸잖아요. 이제 발리 그립에서 올리면 그냥 이렇게 쉽게 하면 얘가 어떻게 맞춰? 이렇게 못 맞추죠, 백그립 잡았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나가면서, 네,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바꿔줘요. 이렇게 손목을 옆으로 꺾어줘. 옆으로 손목을 꺾어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해서 올라갈 때, 네, 보이시나요? 바뀌는 거? 네, 여기서 맞춰요. 그래서 토스의, 편한 토스의 크기는 12시에서 약간 1시? 12시와 1시 사이가 가장 좀 넣기가 편할 거예요. 12시가 편한 분들도 있고 1시가 편한 분들도 있는데 12시에서 1시 사이, 네, 이 정도가 좀 오른손 잡이가 넣기에는 좀 편할 거고요.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냥 하는 걸 엣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가면서 얘를 돌려야 돼요. 네, 이걸 프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돌리면서 맞추고, 자, 맞추고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면이. 근데 치고 나서도 요거를 선수들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걸로 보이시는데 진짜 막 이렇게 막 때리진 않아요, 옆으로. 근데 그렇게 보여요, 그냥 했을 때. 그리고 좀 써요. 네, 근데 이걸 진짜 이제 팔을 힘을 주고 손목을 비틀어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브를 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틀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동호인들이 오해를 많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거 맞고 나서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자세에서 백그립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잘 맞추고 그냥 빵 때리고 천천히 힘 풀면서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면이 이렇게 옆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팍 옆으로 치면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그냥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백핸드 그립으로 공을 잘 맞추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급자 컨텐츠니까 그립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이제 백스윙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건데요. 백스윙은 솔직히 뭐 스타일에 따라 취향껏 하시면 돼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둥글게 빼서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탄력을 극대화한 백스윙이 가장 좋아요. 선수분들은 저번에 초보자 서브에서 잠깐 말해서 언급해 드렸는데 날개를 펼치듯이 약간 U자를 그리면서 저는 이게 O자면 약간 U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 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순간적으로 탁탁 탁탁 이런 느낌으로 탄력이 타닥 이런 느낌, 그런 탄력을 이용해서 넣는 서브는 정말 강력해요. 그러니까 물체에 힘을 전달할 때 여기서 힘을 줘서 탁 치는 것보다 맞을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쳐버리는 게 훨씬 강력하게 물체에 힘이 전달이 되는 것처럼 얘도 그런 탄력을 머금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빼면 탄력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머금고 있는 탄력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파박 돌려버리면 팍 이렇게 돼버려요. 약간 이소룡처럼 이런 것처럼 탄력을 머금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어깨 힘이 완전 빠져 있어야 돼요. 어깨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느려져요. 근데 어깨 힘을 빼고 있으면 탄력을 파박 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서브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 프로들은 대부분 이런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리도 경쾌하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는 자, 새로 하나 백스윙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U자를 그리면서 날개를 펼치듯이 네. 이런 폼을 조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서 손목이 이렇게 제껴지지 않고 이렇게 닫혀 있죠. 처음에 이렇게 닫아놔야 돼요. 좀 더 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손목을 미리 오픈해 있지 말고 닫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백스윙도 알았고 그립도 알았고 이제 원리도 알았겠다. 그러면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하는 방법은 사실 똑같아요. 중급자다 보니까 서비스 라인은 해도 편한데 자, 우선은 조금 중간이나 짧게 잡고요. 백그립 잡고 처음에 여기서 이제 비트는 거 이게 그냥 이쪽에서 자, 라켓을 여기다 두지 말고요. 여기에다 놔요. 여기다 둔 상태에서 제꼈다가 나가면서 치는 거 연습해요. 이렇게 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연습을 하면 감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라켓이 짧게 잡을수록 조작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 뭐 상급자들이니까 네. 상급자 아니면 바로 뒤로 가기 누르세요. 네. 딴 걸 더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잡습니다. 뒤로 잡아야 라켓이 좀 더 빨리 돌아가면서 더 공을 강력하게 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뒤로 가면서 다시 라켓 방향은 약간 1시 방향을 약간 약 12시에서 1시 사이를 좀 가리키고요. 라켓 끝이 자, 이 상태 어깨 잘 보세요. 어깨가 이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탄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어깨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탄력을 못 쓰고 내 힘으로만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있다가 순간적으로 딱 네. 파박 약간 저희 친형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 허리띠 읽었고 저한테 팍 하면서 장난 옛날에 장난을 쳤거든요. 예. 근데 정말 아팠어요. 네. 그런 것처럼 허리띠를 누구나 채찍처럼 그런 장난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공을 탁 맞춰주면 돼요. 부드럽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니라 팍 이소룡처럼 와우 힘을 뺐다가 와우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와우 아씨 아야 어깨. 그래서 이 컨텐츠는 나이가 많이 좀 드신 분들은 이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예,
50대 이하로 좀 추천하는 반입니다. 아니면 몸을 좀 관리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저도 좀 아파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다시 이렇게 힘을 뺐다가 순간적으로 오마다 진노 너무 많이 갔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요. 이게 됐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야죠. 아직 점프까지 해버리면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U자를 그리면서 이제 2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우 어렵네. 다시. 자 자, 1단계가 완료되면, 자, 바로, 이게 되면 이제 바로 써먹어야겠죠. 네. 이거 만약에 이해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뭐 배울 건 없습니다.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좀 된다고 풀로 때리는 게 아니라 항상 코치가 강조한 거. 팔 힘은 100%가 아니라 그냥 한 60에서 70%만 써도 충분히 강해요, 서브는. 이 점프만 하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팔로 적절한 힘으로 치면 훨씬 이렇게 정확하게 서브를 넣을 수 있고 성공 확률이 솔직히 체감상 50% 더 올라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팔의 힘을 너무 강하게 주지 마세요. 70% 밑으로. 그럼 힘은 어디에? 하체에서 끌어올려 치면 됩니다. 상체랑. 자 다시 U자로 올려서 쌍. 네. 공이 회전, 라켓이 확 돌아가는 게 다르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넣어서 방금처럼 완성하시면 됩니다. 백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르다. 네. 이거 내가 조금 더 파괴력을 올리고 싶으면 치면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 더 체중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파워를 더 증폭시킬 수 있어요. 네. 키킹 자세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용하면서 하시면 이렇게 프로 서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서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돼요. 네, 좀 어렵죠. 아마 하시면서 솔직히 이해 안 돼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찍는 겁니다. 네, 이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코치가 생각한 핵심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브가 좋은 코치한테 가서 전수받는 걸 추천하고요. 왜냐하면 코치가 직접 봐야 또 현장감 있고 리얼하게 하나하나 좀 본인의 취향에 맞게 맞춘 정장처럼 예,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플랫 서브는 프로급이 이걸 사용하면서 하는 서브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서브가 좋은 코치님에게 이걸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코치님한테 가서 네,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자, 하코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핀 서브에 이어 필살기 네, 상급자용 플랫 서브 이것도 대박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하코치의 작은 바람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치꼬치 하코치 하코치입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들고서 고민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두근두근 거리는 내 맘을 붙잡고 한 글자씩 문자를 난 적어 내려가 난 적어 내려가 어쩌면